저는 지금 이 친구가 당기는 만큼만 당기고 있어요. 이 친구가 당겼을 때 5로 당긴다면 저는 6, 7로 당기는 게 아니라 5만큼만 정말 딱 당겨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세요. 네. 내가 힘을 통해서 줄을 당기면 계속 당겨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중간에 보호자님한테 하나 조언 드렸던 게 두 다리가 땅에 박혀 있는 것처럼 하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 친구가 줄은 당길 수 있어.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줄은 당겨져. 내가 얼마든지 당길 수 있어. 줄이 당겨지면 나는 흥분할 거고 호흡을 가빠할 수 있어. 너무 익숙한 조합인 거죠. 이유는 습관인 것 같아요. 약간만 수위를 높일게요. 네? 그때도 지금 텐션 돼 있잖아요. 근데 텐션을 지금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번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때 당겼다가 놓으셔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제 느낌에는 보호자님이 당길 때 약간 위로 당겨주시거든요. 훈련사들은 이렇게 당기거든요. 이렇게. 어깨나 이 뒤에 등 근육으로 이렇게 당겨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줄을 만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줄을 당길 때 이렇게 당겨요. 그죠? 이렇게 당기게 되죠. 그렇게 당기게 되면 우리 요 친구는 응원을 받았다라고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지 못하는 거예요. 첼시! 가자! 히어! 첼시! 여쭤볼게요. 보호자님 지금 느낌 어때요? 평소랑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평소는 앞으로 이제 튕겨져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앉았어요. 그죠? 소리를 내고 몸에 힘은 꽉 들어갔지만 줄은 당기지 않아요? 줄을 당기는 거에 전혀 응원을 안 했어요. 예, 딸려가지도 않았고 당길 때 그냥 이 친구가 어디에 묶여있는 것처럼 꽝 하고 잡기만 한 것뿐인데 저 친구가 달려가는 것까지 연결이 안 되네요? 흥분을 했지만 다운되고 줄을 당기지 않는 게 조금은 빨라졌어요. 그죠? 오늘만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연습해야지 이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올 거예요.